하면 물놀이. 이거는 뭐야? 물놀이 가요. 저는 진심에 물놀이 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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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요. 그날 저녁 서둘러 퇴근하고 돌아온 아빠 재환 씨가 산이의 목욕 준비로 한창인데요. 부쩍 성장한 아들의 목욕은 이제 아빠의 몫이 됐습니다. 어디 들어와 이제? 아, 더 됐어? 좀 들어와. 괜찮아? 왜? 처음엔 키도 작고 왜소해 걱정이던 산이.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 체중 때문에 아빠의 걱정도 늘어만 가는데요. 그 때문에 늦은 시간에도 아빠는 편히 쉴 수 없습니다. 밖에 지금 눈비 오거든요. 그냥 눈이 미끄러운데 그냥 쉬면 안 돼요. 그래도 오늘 비하고 눈이 와갖고 주문량이 많을 거야. 우리 코를 그런 주문량이 많다고. 이런 날은 조금 더 해야지. 저녁에 이제 제가 보험 일 하고 나와서 알바를 이제 하거든요. 음식 배달 알바를 해요. 네, 생활비에 좀 도움이 되고 또 이제 애들이 커가니까 찾는 것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건 즉시 돈이 되니까 좀 확실히 진짜 도움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6개월 전부터 시작하게 됐어요. 네, 역시 적당히 적당히 하시고요. 엄마 잘 갔다 오세요. 어, 파이팅. 엄마하고 잘 알았지? 음식 앞에서 한껏 신이 난 산이와 달리 제대로 식사도 못한 채 또다시 일터로 나간 남편 때문에 엄만 속이 상하는데요. 지난 7년을 이렇게 홀로 눈물을 삼키며 살아왔습니다. 아, 오늘 날도 안 좋고 또 아침 일찍 출근하잖아요. 출근해서 보험일도 하고 또 고객 만나는 게 저도 해봤는데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. 에너지 많이 소비하고 와서 또 저녁도 사실 많이 먹지도 않고 나가서 또 저녁에 힘든 일 하고 오면 너무 많이 부대껴 하기도 하고 체력적으로도 이제 너무 안 되니까 되게 힘들었거든요. 제가 봐도 확연하게 예전에 비해서 많이 차이가 나니까 안 나가라고 하고 싶긴 한데 보험일이 이게 너무 굴곡이 심해가지고 벌이가 일정치가 않으니까 그거를 메꾸려면 남편이 그 아르바이트를 안 할 수가 없어요. 왜냐면 생활비는 정해져 있는데 그게 막 이렇게 굴곡이 심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아이들도 케어해야 되는데 또 중요한 시기라 꼭 들어가야 될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해야 되니까 남편이 그냥 온전히 짐을 다 떠맡고 있는 거라서 많이 미안하긴 해요. 한 씨도 눈을 뗄 수 없는 아들 때문에 팍팍한 형편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엄마. 하루하루가 버겁기만 합니다.